올해 하반기부터 여수에서 서울 강남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SRT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SRT 확대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전남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이 추모기간을 갖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추모 행사와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지역구 입지자를 살펴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마다 입지자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시각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남 여수를 비롯해 경남 창원, 경북 포항에서도 서울 강남의 수서역까지 오가는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RT 확대 운영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서울역까지 하루에 5번씩 KTX가 오가는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많지 않은 운항 횟수에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늘면서 좌석 예매는 늘 치열합니다. 이에 더해 서울 강남까지 가기 위해선 익산역이나 서울역에서 환승해야 해 이용객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사정은 경남 창원 진주와 경북 포항도 마찬가지. 동대구역에서 고속철도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1시간가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네, 이거 항상 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미리 예약을 안 하면 힘들어요. 표가 없어갖고 부산으로 갔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의 수서역에서 오가는 SRT 운행을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로 용량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루에 왕복 2회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SRT 확대 운영 방침에 따라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일일 정비에 들어가는 열차 수를 줄여 운행이 가능한 열차를 확보한다는 계획. 본격적으로 확대 운행이 시작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민은 약 3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SR의 노선 면허 자격 등을 검토한 뒤 추석 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추모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이 자율적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추모 행사와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전달하고 구성원들의 추모 배지 폐용을 권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하고 14일 오전 10시에는 방송을 통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에서는 출마 예상자들이 하나둘씩 거론되고 있고 일찍이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도 있습니다. 순천 광양 구례곡성 을지역구 입지자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이 하나로 묶인 순천 광양 구례곡성 을 선거구.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입지자들이 하나둘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이 치러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동용 현 국회의원과 권양엽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양 출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 후보를 낼 예정인 국민의힘에서는 추우용 당협위원장과 이정현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유현주 광양시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광양 구례곡성 을선거구의 가장 큰 변수는 순천시 해룡면입니다. 해룡면을 복원시켜 순천을 단일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말 인구로 봤을 때 상한선은 27만 1천여 명이고 하한선은 13만 5천여 명입니다. 순천광양 구례곡성 을선거구 인구는 26만 900여 명. 현재대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천 해룡면이 빠져도 20만 3천여 명으로 선거구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순천시 인구가 27만 8천여 명으로 상한선을 넘게 돼 국회의원 자리가 두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순천광양 구례곡성 을 입지자가 출마 지역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입지자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입후보 예상 인물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야 간 의석수와 인물 위주의 관심이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헬로TV 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 시각에서 유권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연구 전문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총선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분권이 국가의 운영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여론의 지지, 또 여론의 요구가 있어야 이제 실현이 가능한 그런 과제인데, 이 총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만 앞으로 그 국가 발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총선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정책 담론, 정책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그 방향을 잡는 뭐 그러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대구, 경북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다 허물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시도지사들이 그 우리 초강력 그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규약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출범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싫다. 우리 그래서 울산, 경남에서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겁니다. 균형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그 선거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력이 만들어지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금 그거를 요구를 다 들어줄 여력이 없고요. 또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은 우리 힘으로 발전시키겠다. 중앙정부는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식의 지방 주도형 그 의식과 또 그런 체제를 주민들의, 지역민들의 자치 의식과 또 책임 의식, 이것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으로 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입법 때문에 지금 균형발전도 지방분권정책도 지금 작동할 수 없도록 막혀 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다 이러면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역민들이 우리는 그런 이 서로 떠넘기기 이런 데 관심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미래를 두고 유권자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또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총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덕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77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39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50.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지난해 2조 6,900여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4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SK 등도 2조 원 이상 이자 비용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서 지난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라 실적은 줄고 고금리 압박으로 비용은 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남을 찾아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목포 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58%와 전국 어업인구의 37%를 배출한 전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기에 놓였고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업도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어민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어려울 때마다 전남도민이 손을 잡고 응원했다며 앞으로는 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 윷놀이 방화살인 피의자가 본인을 수급자로 지정해 사망자 명의로 억대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가 이웃인 피해자 B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 원 상당의 상해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 녹동의 한 가건물에서 윷놀이를 하다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섬 지역에서는 순간 초속 26m 규모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전부터 해남과 무안, 목포와 신안, 진도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순간 최대 풍속이 가거도는 초속 26m, 하태도와 진도, 홍도는 각각 18m 안팎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12일 새벽에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넘게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식품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 식품사고는 관람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행사 주간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식음료 안전센터를 운영해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식음료 안전센터는 박람회장 내 식당과 카페 등 26곳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과 음료에 사용되는 얼음, 조리기구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순천 광양시와 함께 해마다 여수공항 취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운항 손실 재정 지원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는 취항 노선 증편을, 전남도에는 항공사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최단 시간 내 정기 노선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해외 관광객 관리를 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